여기야. 그 요리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조미료가 한 개도 안 들어간 거야. 그냥 천연으로만 맛을 내. 그리고 파김치 형. 파김치 한 번만 딱. 감사합니다. 파김치가 예술이에요. 야, 호동 형이 파김치로 바로 먹여줘. 봐봐. 이 집 파김치 우리 키무부 파김치로 저기 인정한 파김치야. 젓갈이 전라도식이 어쩔 때는 좀 과해요. 아, 그 향이 나면은 저는 별로. 그런데 적절하게 젓갈이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딱 맞춘. 아직 덜 익었는데도 맛있네요. 근데 우리하고 맛이 비싸니까. 어때요? 크잖아. 아, 현도가 야 식도라니. 그래. 이게 간장 게 찜은 처음 들어보지 않니? 간장 게장 간장으로. 우와. 그리고 딱 잡고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빨아당기네. 땅끝마을까지도 가려고 그랬어. 근데 와 이게 우리 집에 야, 이게 웬 호강이냐. 이게 눈빛이 됐어. 이 정도 껍데기 너무 돼. 잘 먹는다. 어우. 맛있지? 맛있지? 닭도둑이야 이게. 이게 닭도둑이야. 이게 간장 게찜이라는 느낌은 들기 이전에 맛있는 게 찜 같아. 아, 된장이 그리고 된장이 들어갔어. 아, 안경을 벗겨. 아,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걸 안 보일까 봐. 아유 목이 있어. 왜 이 뜻인데? 진짜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근데 그대로 넣어봐라. 밥이랑 해. 밥보다 안 짜다니까. 이거 예술이야. 어, 한 그릇을 눈 깜짝할세. 자취 한 사람 이렇게 먹어. 아, 중국집으로 그냥. 주성치가 먹는 방법이 있다더라 영화에서. 역시 중국이라는 사람.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지. 놀랬어, 너무 잘. 자, 이제 부모님의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울 때 뭐가 제일 딱 음식이 땡기니? 아,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쪽은 신의주 쪽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함경도 부청인데. 그래서 아, 완전 이쪽이네? 네, 저희 집은 전통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육개장 그쪽인데 그 양지머리로 국물을 내 소고기 국에 그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양지머리로? 네. 그 이북식 뭐 국밥이라고 소고기 국밥이라고 했는데 어? 그 양지머리 국물이 정말 잘 우려나온 국을 먹을 때는 어머니 생각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이북식? 고기 국밥이네. 그렇죠. 어. 네,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네. 그리고 또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식사하실 때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굴비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나. 굴비 머리 딱 따가지고 그냥 살만 딱. 그러니까 아 굴비가 최고죠. 굴비 따르잖아 이게. 그리고 보통 집밥 누구랑 먹어요? 친구들아. 진짜 내가 부르고 싶은 동생이 있어요. 여기 같은 커뮤니티에 사는데 운동하는 동생인데 혼자 살아요. 운동하는 동생인데 아니요. 이렇게 맨몸으로 하는 건데 어. 되게 작고 귀여운 나만의 동생이에요. 작아요? 네, 되게 작고 여리고 되게 귀여운 동생인데 수영도 멤버로 하고 있는 거지. 작고 귀여운? 여보세요? 어, 만인이? 만인, 어디야 만인? 어, 만인이? 만인, 어디야 만인? 진짜 여보세요 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많이야. 너가 여보세요 하니까 다 알아들었어 누군지. 진짜로. 어. 많이 어서 슬리퍼 신고 일로 넘어와. 맛있는 거 오늘 먹자. 그래? 다시 빨리 와. 그러면 어서 최영만의 먹방을 보는 거야? 와. 최영만의 먹방 어서 와. 아. 오늘 뭐 사상 뭐 최고의 언론 먹방이 예고돼. 야, 한국에 세 명 들어오는 것 같아 지금. 밥 한 끼 맛있게 먹읍시다. 예. 아니 아무리 요리를 해도 칼질은 안 늘어. 반달 모양으로 국물을 두껍게 사태고기를 푹푹 삶아야 돼. 빨리 삶지 않나? 건져가지고 먹기 좋게 썰어서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푹 한번 끓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빨리 밥 먹읍시다. 왔어. 어, 아유. 자, 저 평안도시 아, 장국밥. 진짜 근데 맛이 어떨지 진짜 모르겠어. 라면 다섯 개 끓여오는 거. 네, 그러죠. 어, 이거 맞나? 아, 맞습니다. 색은 비슷해요? 모양이 비슷해요. 아,
고기, 야, 고깃결이 살아있어. 어, 야, 이거 맛있겠다. 다 이제 찢어가지고. 아, 어머니가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 손으로 찢다가 안 돼. 입으로 찢고 막 난리가 안 했어. 저 같은 입으로 찢어? 입으로 찢어서 물어? 어, 이래가지고 국물을 찢어.